아하라 힐링 아트 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한 아주머니께서 직접 우리 얼신 돌님께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얼신 돌님을 들어보면 가볍게 들려지는 돌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이제 제 소원을 들어주실 얼신 돌님이시여, 얼신 돌님을 믿사오며 제 소원을 비나이다. 얼신 돌님이시여 제 소원을 꼭 받아주소서를 말하거나 되뇌이면서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얼신 돌님을 처음 들었을 때보다는 더 무거움을 느낀다거나 또는 들리지 않으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믿음과 지성이면 감천의 마음을 담아 그렇게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과는 달리 잘 안 들려지는 그런, 들으려고 그래도 안 들려지는 그런 느낌, 또 실제로 또 그런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저기 무슨 경북 영천에 어떤 절에 무슨 그 소원 할매 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돌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힐링센터 이 얼신 돌님도 그렇거든요. 예. 이분도 지금, 들어도 안 들려지는 것은 지금 이분이 소원하신 말씀을 들어주셨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봉치 선생의 어신시 킬링주역 64괴 찾기입니다. 서북쪽에서 환하게 비추는 불을 상징하는 이괴가 위에 있고 그 아래 하늘을 의미하는 건괴가 놓여있어 하늘 위에 불이 놓여있는 천이 기운이기에 대유라는 말 그대로 크게 소유하니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그대에게 큰 영광을 가져다주는 화천대유이니 혹 그대가 직장이나 공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유순하면서 인자하게 사람을 대하여야 기람이 더할 것이로다. 화제천상 대유 군자이아랑양선 순천휴명이니 화제천상이라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유라 크게 소유하니 군자이아락 양선이라 그대는 이로써 악한 것을 막고 선한 것을 휘날리며 순천 휴명하리라. 하늘의 감동적인 명을 따르리라.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차서 복이 많아 만족함을 나타내는 괴인이 크게 가진다는 뜻으로 풍년을 의미하는 형통한 괴로다. 중천에 높이 뜬 태양이
강한 빛과 열을 비춰주는 형상으로 음효가 포용력을 가졌으니 부부지간이라면 여자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하는 여성회의의 기운이며 여자라면 주변에 따르는 남자들이 많을 수도 있는 건 그대가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사고로 실천을 하는 이지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멋진 여성임을 뜻하노니 주위의 양효를 이끌어줄 그대는 대유의 의미 그대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왕성한 운을 보존해 가도록 해야 할지어다. 학업이나 취업, 시험, 승진, 사업 등 각기 해당하는 그대는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하여 수진제가 하고 있기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을 지금 이제야말로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이니 큰 그릇이 만들어져서 일이 더 잘 풀리려면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중도를 잘 지켜야 하며 명성이 많이 알려지거나 그로 인한 재물이 많아질수록 사심을 경계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한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칭송을 더해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운이 자기 편이기에 무엇을 해도 순풍에 돛단 배격이로다. 큰 소유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이니 재물이 많아지면 그로 인한 분란이 일어나기 쉬운 법, 소유한 것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잘 호응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한 사리사욕에 너무 치우치다 못해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느니라. 지금 그대의 이 왕성한 운에 어긋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쌓아왔던 명예까지 추락할 뿐만 아니라 모두 탕진할지도 모르는 흉한 재물운도 도사리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실속이 없이 빈손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맺어진 노력의 열매인 그 결실로부터 멀어지는 불행의 원인들을 항상 염두하면서 나아가야 하느니라.